SBS 비즈 시청자 여러분 주목하세요. 어려운 주식 투자가 쉬워지는 방법. 실시간 주식 정보 무료 추천주 제공. 하단 카카오톡 링크를 통해서 바로 입장하세요. 계속해서 투자 고수들의 실전 투자 전략과 비법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선민우 전문가께서 뉴스나 재료 분석을 통한 투자 아이디어를 찾는 방법을 준비하셨는데요. 오늘은 하반기 증시를 주도할 종목들을 준비하셨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 함께 하시죠. 자, 이번 시간은 선민우의 투자 아이디어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하반기 주식시장, 여기를 주목하자라는 주제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 분위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6월 FOMC에서 연준은 올해 금리 인하를 기존 3회 인하에서 1회로 언급했지만 추가적 지표 추이를 보면서 2회까지도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코스피는 최근 2750포인트를 돌파하면서 박스권 상단에 위치해 있는데요. 이번에 박스권을 돌파할 확률이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 시장 지수는 계속 올라가고 있지만 정작 개인 투자자들은 체감을 못하는 게 현실인데요. 주도 섹터의 부재, 특정 섹터 위주 상승, 개별 이슈 종목의 상승, 빠른 섹터 순환매, 거기에 변동성까지 난이도가 높고 까다로운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런 시장, 분위기 속에서 국내 시장 하반기에는 어떤 쪽에 집중해야 될까요? 먼저 화면부터 보시죠. 여러분은 이 사진을 보면 가장 먼저 뭐가 떠오르시나요? 주식하시는 분이시라면 K-POP, 연결고리로 당연히 엔터를 떠올리시는 게 맞습니다. 대한민국의 K-POP이 선풍적인 인기몰이를 하면서 지금 전 세계는 코리아 열풍이 불고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 시작된 열풍이 K-POP을 넘어서 다른 분야까지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인지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뜨거운 감자 중 하반기 국내 시장을 주도할 가장 핫한 섹터를 가져왔습니다. 일명 K3. 모 회사 차량 이름이기도 합니다. 근데 자동차 섹터를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요. 자동차 섹터는 다음 기회에 자세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K1, K반도체입니다. 2024년 하반기 반도체 시장은 AI와 일반 서버 수요 증가에 따라 중요한 변화를 맞이할 건데요. 상반기 동안 반도체 업체들은 공급 조절과 기술 이전을 통해서 메모리 가격을 반등시켰습니다. 특히 대만 지진의 영향으로 2분기 메모리 가격이 크게 상승했고요. 엔터프라이즈 SSD 수요 증가도 좋은 신호를 보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인공지능 AI와 일반 서버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반도체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가능성이 큽니다. SK하이닉스는 HBM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는데요. 이는 고성능 메모리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시켜줄 것입니다. AI와 서버 수요 증가로 인해 하반기에는 메모리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SK하이닉스는 이러한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을 것입니다. 특히 HBM 기술은 데이터 처리 속도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이게 AI 및 서버 시장에서의 필수적인 요구사항입니다. 하반기 메모리 가격이 안정적이거나 상승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SK하이닉스에 대한 긍정적인 투자 전략이 필요합니다. 반면 삼성전자는 스마트폰 및 PC 시장에서 강력한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하반기 메모리 수요 증가와 맞물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건데요. 특히 AI 도입과 함께 스마트폰 및 PC에서의 메모리 용량 증가가 예상되는데 이건 삼성전자의 실적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온 디바이스 AI가 늘어나면서 고성능 메모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이는 삼성전자한테는 큰 기회가 될 것입니다. 또한 삼성전자는 다양한 제품군에서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장점 또한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반도체 종목을 어떤 걸 봐야 될까요? 당연히 SK하이닉스,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둬야 되고요. 역사적 신고가를 향하는 종목들, SK하이닉스에만 납품하고 있지만 추후에는 삼성전자에도 납품 가능성이 있는 한미반도체, 그 외에 YC, PSK홀딩스, 이스페타시스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K2, K뷰티입니다. 국내 수출 반등의 화장품 업종이 일조하는 가운데 특히 중소형주의 행보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중소업체들 역시 상품 경쟁력을 확보한 만큼 앞으로는 대형주보다 중소형주를 중심으로 한 KT뷰티의 열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주가만 봐도 화장품이 반도체보다 더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화장품 매출이 그만큼 더 빠르게 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5월 화장품 수출액은 1년 전보다 11% 증가한 7억 4천만 달러로 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1분기 중소형 업체의 화장품 수출은 1년 전보다 약 30% 증가한 15억 5천만 달러, 10대 수출 품목 중에서 최고 판매액을 냈다고 합니다. 그럼 이런 급성장을 하는 국내 화장품, 이유가 뭘까요? 당연히 K-POP의 영향으로 한국에 대한 글로벌 인지도가 매우 급부상한 부분도 있지만 그와 더불어 합리적 가격, 즉 가성비 때문입니다. 성능은 서구권 화장품과 같거나 웃도는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가격 경쟁력까지 갖추고 있는 겁니다. 일례로 미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세럼 제품의 경우 한국 5개 브랜드의 평균 가격은 19달러인데요. 글로벌 브랜드인 라베르가 440달러, 에스티로더가 85달러, 라포슈포제가 42달러, 로레알이 33달러. 비교해보면 현저히 낮은 가격대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 화장품이 가성비의 대명사로 통하게 되면서 중소형주를 중심으로 한 한국 화장품의 글로벌 인기는 하반기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근데 화장품 관련주 너무나도 많고 또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선별적으로 봐야 됩니다. 해외 수출로 실적 성장세가 지속되는 중소형 브랜드 위주로 보면 되시고요. 사상 초유의 매출이 나온 실리콘2를 필두로 클리오, 선지 뷰티 사이언스, 코스메카 코리아, 마녀 공장 등을 주목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K3, K푸드입니다. 좁은 내수시장을 벗어나 해외시장을 공략한 식품기업들이 K푸드 열풍을 타고 폭풍 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올 1분기 삼양식품을 비롯해 수출 및 해외 매출 비중이 큰 기업을 중심으로 시장 추정치를 웃도는 실적이 나왔는데요. 하반기에도 해외 수출 성장과 더불어 식품업계 밸류에이션을 한층 더 끌어올릴 거로 보고 있습니다. 삼양식품은 1975년 증시 상장 이후에 처음 40만 원 선을 넘어서면서 역대 최고가를 경신하고 처음 3조 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영업이익 또 증권가 추정치를 약 90%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57%, 영업이익은 235%나 급증했습니다. 기존 불닭볶음면은 물론 까르보 불닭볶음면 등 다른 제품까지 글로벌 히트를 이어가면서 수출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인데요. 식품업계에서 1분기 호실적을 낸 건 삼양식품뿐만이 아닙니다. 업종 큰형이라고 불리는 CJ제일대당 전년 대비 영업이익 37.7% 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롯데웰푸드가 100.6%, 대상이 91.5%, 풀무원이 27.7%, 오리온이 26.2%, 동원F&B가 15%, 오뚜기가 11.9%, 영업이익이 증가했습니다. 추정치를 웃도는 실적을 낸 식품사들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해외 매출 비중이 높다는 점입니다. 근데 K푸드의 성장세는 이제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불닭볶음면으로 시작한 K푸드 열풍은 김밥, 김, 김치, 떡볶이, 어묵, 치킨, 두부, 전방위적으로 영역을 확대하고 있는 만큼 당분간 이 열기는 쉽지 않을 거로 보입니다. 최근 주요 원재료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섰고요. 가파른 외식 물가 상승. 요즘 가족끼리 외식하기 부담스러우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식 수요 증가가 예상되면서 국내 판매량의 회복도 기대되는 만큼 식품업계가 올해 실적 수준을 한 차원 높이는 퀀덤 점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관심주로는요, 역시 대장 삼양식품을 중심으로 대상홀딩스 같이 봐야겠죠? CJ제일대당, 우양 같은 해외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을 공략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여기까지 우리가 하반기 집중해서 봐야 될 유망세터 K3, 그리고 눈여겨볼 관심 종목 알려드렸는데요. 가는 종목이 더 간다. 지금이 그런 시장 분위기입니다. 다만 무턱대고 올라타지 마시고 반드시 조정이나 눌림을 줄 때 분할로 접근하시길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린 K3를 포함해서 앞으로 K컬처의 위상이 더 드높게 올라가는 만큼 우리 시청자들의 계좌도 풍성해지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이상 지금까지 선민호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많은 실시간 투자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검색창에 SBS 비즈의 재테크존, 크존을 검색하세요.